늦은 밤 학교는 무서워. 늦은 밤 학교에서 무서운 포켓몬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친 줄 알았네. 에이, 그래도 오긴 왔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리아가 나는 올 줄은 기대도 안 했는걸. 에? 뭐? 에이, 뭐, 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 너네도 오늘 기대해. 내가 오늘 역대급으로 무서운 이야기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러면 시작할게. 모두들 괴담 동아리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괴담 동아리 부장 댕댕이라고 한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 괴담 동아리는 학교 9시에 몰래 들어와서 한 명씩 자기가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무서운 포켓몬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는 괴담 동아리에 어울릴만한 상품을 내가 준비했어. 상품? 응, 상품도 엄청 무서운 그런 상품이겠지. 그건 바로 이번에 서점에서도 구하기 엄청 힘들다는 잉여맨 좀비 아포칼립스 책! 오, 대박 상품! 아, 크레이지! 상품이 좋긴 한데 그게 포켓몬 괴담이랑 무슨 상관이람? 혹시 광고 아니야? 차별아, 어쩔 수 없어. 잉여맨님이 시킨 거야. 잉여맨님이 까라고 하면 까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니까. 자, 그러면 나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할게. 너네 파라스라는 포켓몬 들어봤어? 파라스는 벌레 풀 타입 포켓몬인데 특징으로 파라스는 등 위에 버섯이 있어. 하지만 이 귀엽게 생긴 파라스에게는 큰 비밀이 있지. 그건 바로 버섯이야. 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섭게 말하고 있어. 괜히 겁먹었잖아. 하지만 리아를 봐봐. 이미 지려버렸는걸. 오! 그레이지! 버섯이라니! 이 버섯이 달린 파라스라는 포켓몬은 평소에 겁이 굉장히 많고 싸우기 싫어했었어. 그 이유는 말이야, 이 버섯은 동충하초라는 버섯인데 버섯이 성장하면 이 버섯이 온몸을 지배해서 몸을 뺏어버린다는 무서운 버섯이거든. 그래서 평소에 파라스는 싸워서 승리하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는 거고, 진화를 하면 버섯이 성장하고 내 몸을 뺏긴다는 걸 이미 파라스는 짐작하고 있던 거지. 만약이라도 파라스가 진화를 하게 되면 파라세트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 파라세트를 보면은 아무런 감정 없는 죽은 껍데기 파라세트가 되고 말지. 눈동자는 죽어있고 더 이상 아무런 표정도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이는 거 보이지? 실제로 포켓몬 공식 도감에서는 파라스는 동충하초라고 불리는 버섯이 벌레를 조종하고 있다, 벌레의 의사는 무시된다 라고 써있대. 근데 머리에 뭐가 갑자기 내 몸이 멋대로 움직여. 장난이야? 이거 버섯 모자야? 너네들 깜짝 놀래켜주려고 가져왔지. 아이, 짜증나. 왜 때려? 이런 이야기 하려고 모인 건데 우리. 하나도 안 무섭네. 이젠 내 차례야. 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지나 마. 알겠지? 너네들 켄카라는 포켓몬 알아? 나 알아. 캥거루처럼 항상 새끼를 주머니에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이잖아. 맞아. 캥카는 항상 배주머니에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새끼가 바로 탕구리라는 포켓몬이야. 탕구리? 그 뼈를 쓰고 다니는 포켓몬 아니야? 맞아.
켄카의 새끼가 어떻게 탕후리가 되는지 알아? 켄카의 아비는 어미 켄카와 새끼 켄카를 버리고 떠난대. 둘이 남은 어미 켄카는 새끼 켄카를 애지중지하며 기르고 사랑해준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트레이너가 득실득실거리면서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포켓몬 경험치를 위해 켄카를 습격하기 시작한 거지. 새끼 켄카는 죽은 어미를 보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그 슬픔 때문에 어미의 유골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기 시작했고 탕구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야. 마음만은 항상 어미 켄카와 함께이길 원하기 때문에 백골이 된 어미의 두개골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라고. 탕구리한테 그런 슬픈 사연이. 근데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잖아. 너무 슬퍼. 맞아,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니거든.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야. 리아 봐봐, 지금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잖아. 리아가 눈물도 지리고 오줌도 치려버렸는걸. 오케이, 인정. 너무 무섭고 슬프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난 피그점프 이야기를 준비해왔어. 귀여운 피그점프, 이 포켓몬이 정말 무서운 점을 꼬리로 뿍뿍 뛰어오르는 포켓몬인데 뿍뿍 뛰어오르는 진동으로 심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뛰어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실수로 뛰질 못하면 컥 하고 죽어버리는 거지. 어때? 무섭지? 무섭긴 한데... 뭔가 시시하달까? 맞아, 좀 시시하긴 하네. 그러면 하나 더 할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너네 그거 알지? 디그다. 디그다, 분홍색 코가 사실은 코가 아니래. 바로 입이래. 그리고 바로 위에 흰색은 이빨이래. 무섭지? 무섭네. 노잼. 디그다는 지금까지 디그다 땅 안에 뭐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대. 내 생각인데 아마 근육이 빵빵한 디그다나 아니면 디그다 아래에 개생물체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 무섭지 얘들아? 정말 무서울 거야. 아, 짜증나. 야, 김리아, 너 꼴등이야. 분위기 완전 깼어. 늑대야, 늑대야, 일어나. 네가 좀 무섭게 해봐. 네 얘기 듣다가 자버렸네. 남자애들아, 나만 믿으라고. 너네들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란 게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보여줄게. 너네 따라큐라고 알지? 외로움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포켓몬인 피카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포켓몬이야. 하지만 따라큐의 누더기 속을 본 어떤 학자는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쇼크사했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누더기로 가리고 사람이나 다른 포켓몬에게 다가가는 외로움이 많은 포켓몬이야. 자신의 모습을 피카츄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피카츄 굿즈가 한창 유행했을 때, 사실은 외로움이 많은 따라큐가 이 모습이라면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따라큐의 모습은 정말 끔찍해서 보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데 정말 무섭지 않아? 따라큐 이야기는 너무 뻔하잖아. 맞아, 너무 시시해. 맞아, 따라큐는 그냥 뻔하게 예상했던 거라고. 그런가? 그리고 따라큐는 너무 귀엽잖아. 무서워 봤자지. 내 디그다 이야기가 더 무섭다. 인정? 니네들이 안 무서워할까봐 내가 직접 따라큐를 데리고 왔어. 짜잔! 나와라 따라큐! 자, 따라큐 그러면 천을 한번 벗어봐. 좋아요.
안녕.